이번에는 요 봉투 만들어 볼게요. 이 봉투의 크기는 50에 30 정도 되는 사각형을 이용해서 그리는 것이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요 모양의 남는 부분들의 처리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사각형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려 보겠습니다. 사각형 도구를 선택을 하셔서 배경을 한번 클릭을 하시고 50에 30 정도 그림을 넣어 주시고요. 얘는 C20에 Y80입니다. 이번에는 요 위에 있는 봉투 부분을 그리겠습니다. 사각형 도구를 클릭하시고 흰색 배경을 클릭하셔서 높이를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 색깔은 여기 민트색이죠? 스포일 도구로 이 민트색을 동일하게 혹은 C40에 Y20입니다. 맞출게요. 정렬 도구 이용하셔서 정렬 도구 이용하셔서 이렇게 맞춰주시고요. 방향키로 직조 선택 도구 이용하셔서 이렇게 왼쪽 모서리 선택하시고 Shift 오른쪽 방향키 한번 마찬가지로 직접 선택 도구로 오른쪽 하단에 있는 모서리 선택하셔서 Shift 왼쪽 한번을 눌러줍니다. 그냥 끝나시면 안 되고요. 요 위에 있는 거 이렇게 클릭 드래그해서 갖고 오셔야 됩니다. 정돈해서 맨 앞으로 갖고 오셔야 되고요. 좀 사이즈가 큰것 같아서 제가 좀 줄일게요. 얘는 선택을 이렇게 모두 하셔서 중앙 정렬 한번 눌러 주셔야 됩니다. 두 개는 합쳐야 돼요. 패스파인더에 합치기. 색깔이 위에 있는 걸로 바뀌었죠. 다시 넣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요 위에 점선을 그리겠습니다. 점선은 그냥 펜 도구로 한번 그려 볼게요. 얘는 우리 선만 필요하니까 선 색깔은 화이트로 해주시고요. 모양이 좀안 예쁜 거는 뭐좀 수정을 해볼까요? 수정을 하실 때는 연필 도구나 매끄럽게 하기 도구를 이용하시면 편합니다. 점선은 선택하셔서 점선 사용하셔서 두께 1픽셀로 맞춰주시면 될것 같고요. 예, 그리고 여기 왼쪽 하단에 단추를 넣겠습니다. 둘다 선택하셔서 Alt 드래그 하시고요. 마우스 우클릭하셔서 정돈의 맨 앞으로 갖고 오게 합니다. 사이즈가 좀 작죠? 보시는. 얘는 흰색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큰, 모양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마우스 우클릭에 정돈의 맨 앞으로 갖고 오게 하셔서요. 회전을 이렇게 하셔서 흰색으로 맞춰주면 될것 같고요. 글씨는 바깥에서 그냥 쓰세요. 해피 데이. 글씨 크기를 바꾸실 때는, 글씨 크기나 모양을 바꾸실 때는 모두 선택하셔서, 여러분 상대만 먼저 보이실 거예요. 저는 화면을 작게 해놓은 상태여서 안 보이는데, 여기에서 에이리얼이라고 하는 폰트를 선택합니다. A는 보통 영문자 맨첫 번째 나와 있고요. 그리고 글씨의 포인트는 8pt예요. 이런 거 유념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색상은 화이트입니다. 올려놓고 화이트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 이 상태에서 괜찮지만 여기 보시면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 한번 해결을 해 볼게요. 이거는 클리핑 마스크라는 걸 이용할 텐데 클리핑 마스크라는 것은 포토샵에 있는 개념하고 같습니다. 맨 위에 어떠한 모양이나 크기를 정해 놓으면 그 안에 것만큼만 보이게 하는 뭐 그런 원리인데요. 작업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아까 우리가 50에 30짜리 만들었죠. 똑같이 하나 만들어요. 딱 크기를 딱 맞춰요. 그러면 분명히 이렇게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점선도 그렇고 왼쪽이나 오른쪽도 다 남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보이는 것만큼만 보일 거예요. 이 색깔은 이 연두색은 사실은 실제 작업하실 때는 없으셔도 괜찮아요. 저는 여러분 잘 보이라고 작업한 겁니다. 모두 선택하시고요. 클리핑 마스크를 딱 놓으시면 색깔 사라졌죠. 그리고 다시 전체 선택하셔도 아까 있었던 여분의 부분이 보이지 않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클리핑 마스크는 이렇게 딱맨 위에 놓여 있는 그 모양만큼만 보이게 하는 그러한 기능입니다.